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고 피트니스 업계만 힘든 게 아니기에 징징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많이 힘드네요. 근육 만드는 헬스보다 국민 건강이 훨씬 중요한 거 알고 질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헬스장 좀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아 영업이 가능했지만 유튜버를 하며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하기 위해 코로나가 유행하고부터 자체적으로 체육관을 휴관해왔습니다. 새로 얻은 건물에서 하루도 영업 못하고 월세만 내면서 10개월간 달에 몇백이 깨지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고 유튜브 수익이 있는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엊그제 해몰이, 해돋이 본다고 모여있는 것들 보고는 화가 너무나더군요. 유튜버들이 조두 머시기 패러 간다고 난리던데 진짜 라이브 방송 켜고 해돋이 명소에 주차된 차들 바벨로 꽤 부수고 싶었습니다. 왜 헬스장 못 열게 하냐는 게 아닙니다. 왜 국가 지침 어기는 사람들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심신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도 지키고 누구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 비웃듯이 놀러 다니고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몇 명이 떠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와서 떠드는 학생 혼내진 않고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야자 시간 연장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선생님, 받고 싶어요? 경찰들이 왜 지침 어기고 노는 사람들 보고 집에 돌아가 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강제로 해산시키고 다 벌금 때려서 힘든 사람들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헬스장만 안 됩니까? 지침 만드는 분들이 헬스장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도 되고 교회도 되고 스키, 골프는 되고 마스크 벗고 밥 먹는 식당도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 됩니까? 헬스는 좋게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 솔직히 말하면 찐따 운동입니다. 다른 스포츠처럼 회원끼리 교류하지 않고 혼자 기구에 들어가서 혼자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만 합니다. 같은 헬스장 다녀도 회원 간 인사 잘 안 하고 정수기 쓰려고 줄 설 때도 어색해서 멀찍이 서는 게 헬스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수기에서 누구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물통을 2리터짜리를 들고 다녀요. 접니다. 그렇게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그저 곁눈질로 저놈은 몇 킬로 드는지 이놈은 몇 개 하는지 훔쳐보고 저분은 오늘 무슨 색 레깅스를 입으셨는지 위법 인해 한도로 체크하는 헬스는 그냥 온전히 혼자 하는 자위 스포츠입니다. 또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넓고 무거운 걸 들 때 건드리면 안 되기에 기구 간 거리도 있습니다. 거기다 교회는 명부 안 적으려고 난리인데 헬스장은 회원들 재등록 안 하면 문자 보내야 되고 PT 종용해야 해서 회원 명부가 확실하기에 역학조사도 쉽습니다. 대체 왜 일반 관리 시설인 헬스장만 콕 집어서 제한 영업조차 불가합니까? 학원처럼 교습소처럼 동시간대 9인 이하로 열어주면 되지 않나요? 근데 또 교회는 왜 20명 제한입니까? 지저스 쉴드로 바이러스 막아주나요? 교회는 그렇게 넓어도 다닥다닥 붙어 앉던데 헬스장에서 그렇게 붙어 앉으면 싸움 납니다. 저리 꺼지라고. 찐따지만 강한 찐따들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헬스장 못 열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방역 지침 어기는 것들 처벌 좀 제대로 해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 허탈하고 화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헬스장이 정말로 고위험 시설인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디서도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고 종교 얘기도 안 합니다. 답이 없고 다름만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영상도 현 정부 비판했으니까 배충이네, 교회 비판했으니까 지옥간에 이딴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흑자 헬스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바이바이.